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경제 2024년 하반기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과연 5.5%까지 금리 인상한 그 결과, 뭐그 높은 금리에 따른 충격을 겪을 것인가? 특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아직도 야기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닌가 하는 하드랜딩 쪽에 대한 의견도 뭐 시장에 있고요. 아니다. 미국 경제는 지지 않는다. 미국 경제는 계속 노랜딩 한다. 아무 문제 없이 견고한 이 성장세를 유지한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미국 경제가 마일드한 경기 침체, 소프트 랜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 왔었는데, 오늘은 한국은행의 뉴욕 사무소, 한국은행의 해외 몇몇 사무소가 있어요. 북경, 상해에도 있고, 뭐 뉴욕 사무소도 있고, 미국에 몇 군데 있고요. 또뭐 유럽에도 있고 이렇게 사무소들이 있습니다. 그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에서 얼마 전에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4년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 그리고 주요 이슈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오늘은 이 보고서 내용에 기초해서 24년 하반기, 그러니까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에서 본 24년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이라는 컨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여나 한국은행을 또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국은행을 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맥킨지 보고서도 설명해드리고 IMF 보고서도 소개해드리고 OECD 보고서도 소개해드리고 기재부 보고서도 소개해드리고 뭐 각종 보고서를 소개해드리잖아요.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런 기관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를 보시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 경제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인 거지. 한국은행을 저는 너무 신뢰하니까, 한국은행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국은행 말대로 갈 겁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참조하자라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키 테이크어웨이, 그러니까 요약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4년 상반기까지 미국 경제는 긴축적 통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그러니까 나름의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소비와 투자의 증가세가 낮아지는 다소 성장세가 약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하반기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죠. 이것은 현재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인데 통화 긴축 효과가 누적되어 진행됐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반영되면서 성장세가 하반기에도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이 뉘앙스 자체가 뭐예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네. 소프트 랜딩을 보고 있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 동향부터 가겠습니다. 동향을 보시면, 23년 1, 2,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미국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한 둔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떤 둔화가 있느냐, 개인 소비 지출의 어떤 둔화세도 확실히 기여도가 꺾이는 모습이고, 민간 투자, 이 주황색이 크게 줄어들고 있죠. 정부 지출도 줄지만, 이게 뭐예요? 금리를 높게 유지했기 때문에, 높은 금리 때문에, 높은 금리는 바로 작용하는 것이 뭐예요? 높은 금리에 따라 바로 작용되는 게 기업들의 신규 투자예요. 투자가 위축돼요. 투자가 위축되면 또그 위축된 투자 때문에 신규 고용 창출이 더디게 늘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신규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요. 소득이 정체되는, 소득이 정체되면 자연스럽게 또 어떤 일이 야기돼요? 자연스럽게 소득이 정체되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야기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 금리로 인한 그 충격, 영향은 1단계가 뭐부터 나타난다? 예, 기업들의 민간 투자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현재 미국 경제 동향을 보여주는 거고요. 4%, 3%대 성장률을 분기별로 보이다가 1분기 성장률이 1.4%로 낮아지는 구조적으로 경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이제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개인 소비나 산업 생산을 보면 이렇게 상당히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던 흐름에서 상당히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민간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 소비 둔화로도 연결이 되는 또 소비 둔화가 산업 생산을 또 둔화시키는 상호작용적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경기가 둔화하는 흐름, 과거와 같은 고성장, 특히 22년 중반 이후 강하게 금리 인상한 이후 그 전과 같은 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레벨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렇게 미국 경제를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 미국 경제를 볼 때 특히 22년에 금리 인상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금융 스트레스, 그러니까 파이낸셜 리스크가 고조되는 흐름이 나타났었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그때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도 있었고요. 그죠? 그 밖에 여러 뱅크데믹 현상들이 야기되면서 미국 금융불안이 고조됐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금융불안이 더 심화되지 않고 오히려 완화되는 흐름이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 뭐 몇 개월 동안 또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을 뭐 멈추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공실률이 계속 올라가고 특히 24년 1분기까지 공실률이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혹은 상업용 부동산 건설사 이들이 대출을 못 갚는 그러다 보니까 중소은행들이 부실로 연결되고 그게 도산으로 연결되는 그런 불안들이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분석했던 게 뭐예요? 그 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실한 은행들이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만 개 정도 되는 은행 중에 이 부실한 은행들의 기여도가 0.0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금융불안으로 전개되진 않는다. 금융위기로 가져오진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가 물론 이 보고서가 굉장히 길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미국 경제가 그래도 이 정도 탄탄하게 전개된다. 금융불안도 있었는데 그 금융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라는 설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께 경제 전망으로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4년 하반기 미국 경제는 그럼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뭐 OECD가 전망도 하고 있고 FRB 연준도 전망을 하고 있고 월드뱅크, IMF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리는 것들이죠. 대부분 투자은행들 뭐 이렇게 다 전망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24년 성장률이 그래도 2.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래도 2%대는 대부분 유지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 중론이. 근데 25년 성장률을 보면 어때요? 예, 확실히 2%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하죠. 저는 가장 신뢰하는 게 IMF니까 IMF 전망도 올해 2.1, 내년 1.8로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어쨌든 24년 상반기보다 하반기, 그리고 25년이 성장세가 더 주춤해진다라는 그런 기조적인 흐름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5.5%까지 금리 인상한 그 고금리에 따른 영향이 24년 1분기에 나타난 것이고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연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의견인 겁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대략 한 2.1%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3년에는 잠재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성장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23년에는 5.5%까지 금리 인상한 효과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과 저축을 많이 썼다든가 왜 미국 경제만 강한가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미국으로 돈의 쏠림이 있었고요. 또 미국의 IRA를 비롯한 각종 정책들로 인해서 세계 많은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해외 직접 투자를 단행하고요. 해외 인력들이 적극적으로 유입되면서 고용시장도 견고하고요. 그런 것들이 소비 지출로 연결이 됐고요. 세계적으로 초과 저축이 있었는데 미국만 유독 초과 저축을 빨리 활용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럼 초과 저축이 소진되고 나면 이제 소비 여력이 축소되겠죠.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강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24년 1분기 성장률이 1.4%고 그 이후의 성장률도 잠재 성장률을 소폭 밑도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이런 흐름이 뭐예요? 이게 경기 둔화예요. 이게 리세션이에요.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게 아니라 밑도는 흐름. 다만 밑도는데 예를 들면 1%도 채안 되는 수준으로 밑돈다 그러면 좀 강한 경기 침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뭐 그래도 미국 잠재 성장률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해 가면서 밑돈다라고 한다면 마일드한 경기 침체에 가깝다. 경기 둔화라는 표현, 소프트 랜딩에 가깝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으로 전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장 경로가 그렇고요. 또 침체가 정말 올 것인가에 대한 확률을 서베이한단 말이에요. 블룸버그에서. 그것을 인용한 건데 누구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냐면 IB 뱅크 인베스트먼트 뱅크 그러니까 IB 투자 은행들인 거죠. 투자 은행들을 대상으로 경기 침체 오겠느냐. 근데 22년 끝자락 이때 금리 인상할 때 경기 침체 올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3년 중반까지도 경기 침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23년 중반을 넘어가면서 미국 경제 GDP나 견고한 성장세나 또 금융불안, 뱅크데믹 현상도 잘 완화하는, 뱅크데믹 현상에 정부가 잘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미국 경제 뭐 경기 침체까지는 안 오겠네.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안 오겠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과거에 이때보다는 좀 높아져 있으니까 뭐 강한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그냥 이 정도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 올 확률적으로도 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투자 은행들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투자 은행들 또 한국은행도 IMF도 여러분 그 기관마다 보유한 저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신 더 오랫동안 경험이 많은 60대, 50대 이런 이코노미스트들이 몇십 명, 몇백 명씩 있어요. 그들이 함께 고민해서 생각한 전망치인데 그걸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전망치들, IB 투자 은행들의 전망치를 평균한 숫자니까 이런 게 무시될 만한 숫자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그게 저는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소프트 랜딩 올 거라고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둔화하는 흐름 정도만 올 거라고 판단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 이렇게 미국의 24년 하반기 경제를 전망하고 경기라는 측면을 지금 한번 고려해 본 거예요.
근데 경기 외에 나머지 고려할 요소가 뭐예요? 오늘 좀 전에 PC 즉시 분석해드린 것처럼 바로 물가인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렸지만 22년부터 24년까지 제가 한번 적을게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 3년 동안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뭐냐? 바로 물가다. 두 번째 핵심 변수는 뭐냐? 금리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변수는 뭐냐?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물가, 금리, 시장. 이 세 단어만 외우세요.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어요. 물가, 금리, 시장. 결국 물가가 높아졌고 그 고물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그리고 그 금리, 높아진 금리로 인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죠.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줬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줬고 여러분 금융산업에도 영향을, 뱅크데믹 같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영향 주고 부동산 PF 부실을 야기한다든가 주가를 하락시킨다든가 부동산, 그리고 또 경기에도 영향을,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요. 이렇게 물가, 금리, 시장 3박자로 경제가 운용됐으니 역시 24년 하반기 경제를 봄에 있어서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물가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오늘 제가 이 그래프를 다 담지는 않겠지만 임금 상승률도 둔화할 것이고 또 근원물 임금 상승률 둔화와 또 주거비에 대한 부담 그것도 좀 둔화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되면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현상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진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목표치가 뭐예요? 2.0%인데 2.0%라는 관역에 딱 맞추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결국 미국 경제가 소프트랜딩 오게 유도한 5.5% 금리 인상한 이것은 뭐예요?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를 좀 둔화시키고 강한 경기 침체 혹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의 금융위기, 경제위기 오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소프트랜딩 정도만 용인할 만큼의 경기 침체, 제가 24년 경제전망서에서 용인된 경기 침체라고 표현했죠. 용인할 만큼의, 그만큼의 경기 침체만 만들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집중하는 게 22년부터 24년까지의 행보라는 거예요. 그 행보가 이어진 거고, 그리고 강한 경기 침체가 안 오고, 또 물가는 물가대로 잡으니 물가 안정 야기시키고 경기도 나름 괜찮고 금융 안정도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정말 통화 정책 잘한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경기는 경기대로 안 좋고 물가는 여전히 높고 금융 부실 여전히 있고요. 통화 정책을 잘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못한 거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역사 속에서 뭐 50년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는 그 인물됨을 나중에 평가할 때 아마도 그 41년 만에 찾아온 고물가에 잘 대응하면서 경기 악화도 안 가져오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통화 정책을 잘한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전개된다면.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도 뭐 둔화되지만 소프트랜딩이고 그리고 물가도 안정화되니 성급한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 위기 왔을 때 성급하게 금리 인하하는 2020년 팬데믹 때처럼 그런 금리 인하가 아니라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런 경제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수순이 뭐다? 금리 인하라고 표현하지 말고 금리 정상화라고 표현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죠. 연준이 생각하는 목표 물가에 이르고 그 목표 물가에 이르기 위한 적정 금리를 채택하는 중립 금리를 향해 5.5%가 아니라
이제 5.5%에서 뭐약 3.5%를 향해 금리를 천천히 인하하는, 적정 금리를 찾아 금리를 인하하는 금리 정상화 기조가 이어지는 것이죠. 미 연준의 정책 금리에 대한 전망도 역시 투자 은행들이 보시는 것처럼 4분기 말, 24년 4분기 말이면 평균적으로 한 25bp 인하해서 결국 한 차례 금리 인하 하는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 연준의 점도표는 이래요. 연준의 점도표는 한 차례 정도. 근데 4분기 말 투자 은행이 생각하는 점도표의 평균치는 두 차례 정도 되죠. 조금 더 투자 은행은 성급한 경향은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장려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투자 은행의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25년까지 뭐 평균 대략적으로 보면 뭐한4% 정도 혹은 4.25% 정도로 인하할 것으로 보는 게 평균적이죠. 그러니까 연준의 점도표랑 또 유사합니다. 결국 올해 두번할 것이냐 한번할 것이냐의 차이고, 연준이나 투자은행이나 뭐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약4% 혹은 4.25% 정도를 향해 금리나 천천히 해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결국 금리나 수순을 좀 종합해 본다면 올해 한 차례, 그리고 내년에 한네 차례, 네 차례 한다면 1년에 8번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이렇게 점진적으로 약간 퐁당퐁당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가늠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치를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의 전망치를 소개해 드렸고요. 뭐 제가 제자랑일 수도 있지만 24년 경제 전망서에서도, 작년 10월에 썼죠? 에서도 24년 하반기 끝자락에나 많으면 두 차례, 아마도 한 차례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서에 써놨죠. 그런 흐름이 결론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여러분이 거시경제를 좀 이해하고 거시경제에 대한 대화를 좀 나누고 싶다, 혹은 신문을 보는데 내가 그 신문 기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께 경제 입문서 좀 추천해드리고, 경제 입문서 보신 분들은 또 경제 전망서도 함께 보시면서, 9월 달에 25년 경제 전망서 나오니까 함께 모아 가시면 어떨까 추천 의견 드리면서 오늘 이만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